프랑스 애프터스쿨. 자, 오늘의 게임은 애프터스쿨입니다. 학교가 끝나고. 자, 매일 저녁 집에 가는 길에. 자, 창문에 비친 소년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. 이게 왜 이렇게 책을 뭐 이렇게 읽는 거지? 자, 심장이 두근두근. 항상 그 소년은 그 소년을 보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. 학교가 끝나고 맨날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야? 근데 상대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? 집에 이제 계속 가면 돼? 프랑스 게임인데 배경은 일본 같네? 사람들도 아는 거지. 공포는 일본이 제일 무섭다는 걸. 자, 기차가 수평선을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. 그리고 상상했어요. 언젠가는 둘이서 같이 도망갈 수 있기를요. 왜 도망을 가? 버스인가? 저 소녀는 너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니? 그니까 무서울 것 같아. 누가 맨날 이렇게 쳐다보면 1층 집 무서워. 밖에서 이렇게 본다 생각하면 무서워. 여기가 우리 집인가? 경찰을 감사합니다. 자, 방에서 혼자 생각했어요. 내일은 그 소년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하고. 자, 화요일. 아, 이렇게 매일매일 보는 거야? 자, 오늘은 문을 두드려볼까 하고 고민했어요. 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? 하지만 차마 그를 방해할 순 없었습니다. 아마 그 소년이 책을 다 읽으면 그땐 노크할 수 있을지도?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. 약간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. 이렇게 매일매일 쳐다보는 약간 무서운 것 같으면서 저 자세가 약간 너무 야, 내일 책 그 봐라. 어? 책 얇아졌는지 두꺼워졌는지 봐라. 이 시간에만 읽는 척 하는 걸 수도 있어. 저 정도 책임 한 이틀이면 읽겠구만. 또 기차가 또 지나가네요. 기차가 이렇게 짧지? 두 칸밖에 없어. 어? 자, 그 소년이 그녀를 알아챘을 때 그들은 같이 강가에 앉을 거예요. 그것은 전과는 정말 다를 겁니다. 그녀가 멀리서 그를 봤을 때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둘이 같이 앉는 걸 상상하는 거죠. 맨날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는 것과는 다르다. 약간 무서운데 주인공? 어? 이거 뭐야? 뺀치? 뭐야 이거? 아, 폭죽인가? 아, 향초구나. 향초. 자, 향초 3개를 주셨습니다. 이 브랜드는 좀 낯선데요? 뭐야,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? 집에 가서 막 향 피우고 막 저주 제사 지내고 막 그런 거 아니지? 그런 거 하지 마. 근데 학교를 왜 이렇게 야자하고 오는 건가? 이렇게 달밤에 집에 가. 자, 집에서 혼자 소녀는 또 생각했어요. 내일은 꼭 말을 걸 거라고. 말을 걸 용기를 낼 거라고. 그리고 수요일. 야, 그대로인데 저거? 어? 자, 소녀는 책에 푹 빠져 있어요. 그래서 오랫동안 소녀는 소년의 손가락을 쳐다봤습니다.
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을요. 무서워. 이거 진짜 스토커 아니야? 무서운데? 아니, 커튼을 쳐. 커튼을 치던가, 그 자리에서 책, 모르는 건가? 모를 수 없을 것 같은데? 느껴질 텐데, 이거. 누가 빤히 계속 쳐다보면 느껴지거든요? 또 지나간다, 기차. 또 무슨 상상을 할까, 이번엔? 오늘 낮에 소녀는 또 알아채는 걸 실패했어요. 오로지 책만 보고 있었죠. 아니 이쯤이면 그냥 싫은 거야. 포기해. 단념해. 이쯤은 이 악물고 모른 척 하는데 또 뭐가 떨어져 있어요. 이거 뭐야? 초콜릿인가? 지우개? 초콜릿? 아 성냥. 자 성냥을 또 새겨주셨습니다. 요게 성냥, 요게 매치, 요게 워치 짭퉁 아니야 이거? 자 요게 얼굴이 조롱하는 듯한 얼굴이 붙어있는 그런 성냥이었죠. 그렇게 소녀는 또 집으로 들어갑니다. 야, 근데 여기도 좀 게임 잘 만드는 것 같아. 궁금하고 흡입력이 있어요. 자 집에서 또 생각했습니다. 동화 보는 것 같아. 잔혹동화. 자 내일을 꿈꾸기엔 너무 슬펐어요. 그리고 목요일. 자 오늘 그 어떤 때보다도 저 창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. 이제 아니 얘 책가 보는 거 아닌 것 같은데. 자 이상한 기운이 저녁 공기를 감싸고 있었죠. 자 그리고 소녀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. 이제 마음이 이제 날 알아봐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. 표정이 좀 처음엔 약간 널 좋아해 이런 표정이었으면 지금은 왜 날 봐주지 않는 거지? 왜지? 약간 그건 좀 줄일게요. 부금이 좀 크네. 자, 또 기차가 수평선을 가로지르는 걸 보며 특동이 감사합니다. 소녀는 언젠간 소년이 떠나지 않을까 상상했어요. 그러면 평생 그를 볼 수 없겠죠? 지금 약간 불안하죠, 지금? 가질 수 없다면 죽여버리겠어 타이밍인 것 같은데? 이거 왜 계속 뭐가 생겨? 이거 뭐야, 이거? 이윤이 감사합니다. 자, 갑자기 도깨비 성소가 생겨났어요. 도깨비 성소가 그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. 여기에 설마 이거 해야 되나? 이거 먼저 이거 불부터 붙여야 되나? 뭐가 되진 않는데? 그냥 지나가면 되나? 그냥 지나가면 되나? 그냥 지나갈게요, 그럼. 아니 안 지나가죠. 뭐 해야 되는데? 딱 세 개 있어가지고 여기 세 개 딱 향초 피우면은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돼? 아 그릇에 잘 대면 돼요? 아 빨간색이 된다는 표시구나. 안 된다는 표시인 줄. 아 이렇게 해가지고 무서운데? 아 나 이런 향초 피우고 이런 거 무서워. 소녀는 소원을 빌었어요. 자, 이 문, 이거. 이 무서운 문, 이거. 자, 그리고 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.
야, 이거 지나가면 이제 그거잖아. 이거 저 차원문이잖아. 차원문. 저승 가는 문이야. 야, 무서워. 무서워, 진짜로. 아, 너무 시뻘게. 왜 이렇게 많아, 이거. 왜 흑백이 됐죠? 죽은 거야? 저승 간 거야? 어? 어, 이, 아, 이거 책 내용이야? 동화야, 이거? 얘가 읽던 책이 이거야? 어?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소년은 계속해서 소년이 날 봐주길 원했는데, 그래서 소원을 빌어가지고 책으로 들어간 거야? 소년이 항상 보고 있는 건 책이니까? 평생 나만 바라보게? 항상 책에 빠져있, 그러다 책도 안 보면 어떡하려고? 쟤 누가, 친구가, 야, 롤 해볼래? 이래가지고 롤에 빠지면 어떡하려고? 이렇게 여기까지인가요? 야, 와, 근데 진짜 뭔가 동화 같고 좀 여운 남네. 그러네. 악마에게 함부로 빌지 말겠니? 감사합니다. 진짜 그냥 책이 돼버린, 책에 들어가 버렸구나. 항상 나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빌어서. 그러네. 가질 수 없으면 죽여야겠어. 이게 아니라 가질 수 없다면 내가 가져줘야겠어. 그런 스토리였네요. 나왔다. 비도덕적 내용이 나오지 않는 공포 게임. 아니죠. 비도덕적이죠. 왜냐면 소녀 부모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. 갑자기 사라진 거 아니야. 어? 청소년 가출을 담고 있죠? 그리고 저 남자애도 계속해서 저주를 아, 맞네. 걔도 계속 이제 저주를 받은 거나 다름없으니까. 야, 짧고 굵네요. 자, 여기까지 애프터 스쿨이었습니다.